효과, 지난 10년간 개인용 태양광 설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정부가 꾸준히 전기를 공급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고 많은 주민이 스스로 해결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저녁까지 내륙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고 우박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영남 해안 지역에는 저녁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백승주였습니다. KBS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최근에 이 K가 붙은 단어 중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이런 설문조사가 실시됐었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 받는다면 어떤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단연 가장 많이 꼽힌 것은 K-POP이었어요. 그 뒤를 이어서 K-드라마, K-영화, K-반도체, K-푸드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K가 붙는 가장 부끄러운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K-정치였는데요. 전체 52.7%로 압도적으로 높았답니다. 참, 언제쯤이면 이 자랑스럽진 않아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정치를 만날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조혜진 캐스터. 네, 오늘 고속도로의 지방방향 최대 정체는 정오 시간대로 예상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봄나들이 길이 많이 붐빕니다. 그중에서도 남부지방으로 내려가는 경부선이 가장 답답합니다. 일단 신갈 부근에는 사고까지 발생해 죽전부터 신갈까지 정체고요. 이후 북천안 나들목부터 천안휴게소까지는 무려 23km 길이로 막혀서 지금 경부선 이용해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요금소 기준 2시간 50분 정도 걸립니다. 원활할 때 2배가량 더 걸리는 셈입니다. 네, 중부선 타고 대전 향하는 길은 오창에서 남이분기점까지 충청 지역에서 주로 답답하고요. 호남 향하기는 다행히 괜찮습니다. 네, 서해안선 서평택부터 서해대교 사이 5km 구간만 어렵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이라 가평이나 강촌 쪽으로도 많이 향하시죠. 서울 양양선 남양주 요금소부터 화도까지 정체고요. 가까운 경기 외곽으로도 바람 쐬러 많이 나가시나 봅니다. 네, 수도권 제1순환선이 송파부터 토평까지 구리 방향으로 밀리고 있고 김포나 파주 쪽 향하는 차도 많아서 판교에서 일산 방향으로는 시흥에서 송내, 노호지 분기점부터 김포까지 정체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조혜진이었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 종합 정리하는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 중앙일보 이창훈 기자와 함께하죠.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내내 민주당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이 이슈가 가장 큰 이슈네요. 예,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반까지 60억 원에서 최대 100억이 넘는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김 의원은 지난 8일 가상화폐 거래 경위에 대해서 2021년 1월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한 9억 8,574만 원을 위믹스라는 가상화폐의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후 위믹스 가격이 오르자 원금에 해당하는 9억 8천만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현금화했고 이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가상화폐가 9억 1천만 원 규모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가상화폐 시장의 금융 실명제와 같은
트래블 룰 적용 전인 같은 해 2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가상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이체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상화폐에서 인출한 현금은 지난해 1월에서 3월 기간에 44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가상화폐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다. 이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김 의원의 입법 활동과의 이해 충돌 논란, 그리고 입법 로비 의혹, 무상 코인 수령 의혹, 그리고 불분명한 자금 출처와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는 가상화폐 보유 의혹 등으로 문제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예. 우선 이해 충돌 논란의 경우 국회의원의 경우 주식의 같은 경우는 직무와의 이해 충돌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는데요. 인사혁 신처의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고 해당 국회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과 이 주식 보유의 이해 충돌이 주 심사 대상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가상화폐는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 심사에는 들어가지 않고 않는데요. 다만 이제 가상화폐 또한 하나의 자산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김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서 유리한 입법 활동을 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구 의원이 그런 유리한 입법 활동을 한 게 있나요? 예, 실제 김 의원은 2021년 12월 위믹스와 같은 이른바 게임머니 기반의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도 참여했는데요. 해당 시점은 김 의원이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던 때로 위믹스는 2021년 연말 2만 8천 원까지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같은 해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같은 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를 했는데요. 해당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합쳐져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가상자산의 소득 과세 시점은 당초 2022년 1월에서 지난해 1월로 1년간 미뤄졌습니다. 예. 결국 김 의원 스스로도 법 과세의 유예의 혜택을 누리게 됐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 충돌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의원이 지난해 1월 국회에서 게임머니 기반의 자산 화폐인 뭐 P2E 즉 게임을 하면서 얻은 아이템 등을 가상화폐 생태계에서 자산으로 활용한다는 개념의 위믹스와 P2E 코인 등에 대해서 토론회도 개최했는데요. 예. 자신이 보유한 코인의 가상화폐 관련 규제 완화에 앞장서서 입법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또 2021년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조항 심사가 있었는데요. 공직자에게서 직무상 비밀 또는 관련 기관의 미공개 정보라는 것을 모른 채 이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었다면 처벌하지 말자는 취지의 주장을 김 의원이 했는데요. 결국 법안에는 김 의원의 의견이 반영됐고 그대로 본회의까지 통과됐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 충돌 관련 문제다 이거고요. 그밖에 뭐 자금 출처 또 추가로 가상화폐를 또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은 어떤 겁니까? 예, 먼저 추가 가상화폐 보유 의혹인데요. 김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특정된 가상화폐 지갑 클립 거래의 명세서에 따르면 위믹스는 김 의원의 지갑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62회 입금 이체가 됐으며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6일 위믹스 83만 8천여 개를 다른 지갑에서 전송받아 보유한 뒤 이후 다른 지갑으로도 이체하기도 했는데요. 위믹스 말고도 넴바블의 마블엑스를 총 199회, 잼허브는 139회, 자테라는 78회, 보물은 33회, 카카오 게임즈의 보라는 6회를 거래했는데요. 마블엑스는 김 의원이 지난해 4월에서 5월 상장 직전에 약 9억 7천만 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를 두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네. 김 의원이 보유한 가상화폐 규모는 김 의원이 처음 해명했던 것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 의원은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금액으로 2021년 1월 업비트 계좌에 넣어서 가상화폐 위믹스를 샀다고 했는데요. 정작 위믹스는 지난해 11월에 업비트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믹스 코인을 산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에도 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김 의원은 한 코인 회사가 신규 가상화폐 홍보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에어드롭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사실도 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김 의원은 오늘 아침에 SNS를 통해서
코인 무상 지급 의혹에 대해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통한 것이고 확인되지 않은 오보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뭐 논란이 참 여러 가지네요. 아무튼 검찰도 지금 수사를 하고는 있는 거죠? 예, 검찰도 김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관련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는 중인데요. 서울 남부지검은 FIU로 불리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지난해 김 의원의 코인 관련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난 10월 말과 11월 초에 검찰이 두 차례 김 의원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는 어렵다라며 기각했는데요. 검찰은 당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해당 자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된다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는 현재 증권으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는 않는데요. 이 때문에 김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만으로는 죄를 따질 수가 없어 보이는데 다만 김 의원이 거래한 개별 코인에 대한 각각의 증권성 여부가 가려져야 내부 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금 출처와 코인 무상 지급 관련 의혹은 가상화폐 성격과 무관하게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많은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죠? 예, 민주당은 지난 11일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을 팀장으로 한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진상조사단에는 경제 전문가인 이용우, 홍성국 의원과 변호사 출신인 김한규 의원이 참석했는데요.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0일 당의 가상자산 매각 권고를 따르겠다며 구체적인 매각 시기와 절차, 방법은 당 진상조사단과 협의해서 진행한 후에 국민에게 보고드리겠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재산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법 관련 내용에 포함시키자고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가상화폐 보유와 별개로 김 의원이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또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는데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는데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7일과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 회의와 법안심사 소위원회 중간에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는데요.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봤다. 뭐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는데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박성민 전 최고위원과 뭐 관련 청년 정치인 8명은 지난 12일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내일 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전 의원이 참여하는 쇄신 의총을 개최해서 관련 내용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대의원제 축소 폐지 그리고 김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에 대해 당이 어떤 입장을 정리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가면 이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 또 각종 설화로 물의를 빚은 태영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 결정했죠? 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10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정신을 헌법 수록에 반대하고 전광훈 목사의 우파 통일 발언 그리고 제주 4.3은 격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이 문제가 됐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쓰레기 돈 성이라는 민주당 페이스북 글 그리고 제주 4.3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발언 그리고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 등이 징계 사유가 됐습니다. 예.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김재원 최고위원 중징계 결정에 대해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정당 정책에 반하는 것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해 사실관계 특히 5.18 정신을 왜곡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전광훈 목사를 언급하며 특정 종교인의 영향하에 있다는 인상을 줘 당의 명예를 실추하고 당원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마치 대통령실이 당이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원회의 발언 내용까지 지시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을 뿐 아니라 사상 관련해서는 정부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유족명예 보호를 위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유족에게 상처를 줘 국민 통합을 방해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당원권 정지 3개월과 1년 이 차이가 꽤 커요. 그 이유는 뭐 최고위원직 사퇴 이것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희비를 가른 거는 결국 최고위원직 사퇴라는 좀 정치적 결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1년 당원권 정지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도 좀 공천을 받기가 어려워졌는데요. 태영호 의원의 경우 윤리위원회가 열리던 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제적으로 선언했는데요. 이는 정치적 해법을 거론하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유도한 윤리의 방침을 따른 것입니다. 예. 하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까지도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으며 사실상 자진 사퇴 거부 입장을 고수해서 했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에 대해 지지해 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뭐 앞으로도 당과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라고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었지 않습니까? 보통 1주년 기자회견, 뭐 언론과의 대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번에 없었죠? 이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도 좀 특이한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10일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면서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동시에 건너뛴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뿐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자료를 쫙 주고서 뭐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 앞에 뭐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드러냈는데요. 대신 취임 1주년 전날에 열린 국무회의를 약 13분간 생중계하면서 사실상 1주년에 맞춤한 대국민 담화 성격의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데 취임 1주년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얻은 성과를 얘기하면서도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성토했는데요.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두 목격하셨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되었다라며 최근에 불거진 마약과 각종 경제 관련 범죄 급증, 전세사기 피해 등의 사회적 문제가 전 정부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강하게 지적했는데요. 민주당 박광훈 원내대표는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모든 걸 전 정부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시간이다. 남 탓이 아닌 내 탓의 시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일하는 그 평산책방. 여기서 때 아닌 열정페이 논란도 일었죠? 예.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택 인근에 만든 평산책방이 자원봉사자 공고를 냈다가 철회했는데요. 지난 5일 SNS에 공개된 공고문에서 오전, 오후, 종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며 종일 봉사자만 식사를 제공한다는 문구가 논란이 됐는데요. 평산책방 측은 지난 8일 열정페이 논란이 일자 혼란이 일어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며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공지를 철회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일단 철회하고 앞으로 필요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필요한 공익사업을 밝히고 재단 회원을 상대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 시찰단이 일본을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일정과 인원 규모가 확정이 됐나요? 예, 정부가 오는 23일에서 24일 중 20명 안팎의 전문가를 꾸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을 일본으로 보내기로 했는데요. 나흘 일정으로 방일하기로 합의했지만 시찰단 활동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안건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예. 시찰단은 우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과정을 검토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시찰단 파견이 시료 채취 등을 포함한 자체 별도 검증이 아닌 방류시설 검증과 검증 근거를 눈으로 직접 보고 오는 현장 확인에 가깝다고 설명했는데요. 박구영 국무조정실 1차장은 시찰단은 오염수 정화 그리고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제 그 오염수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시료를 채취해서 어느 정도 오염돼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건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찰단이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 특히 시료를 직접 검증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요. 박구현 1차장은 현재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가 공식 검증기관으로서 시료 채취와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그 팀에 한국도 들어가 있기에 분석 과정에 이미 한국 정부가 참여했다고 봐야 한다라며 시찰단이 별도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국제적 합의에 따라 IAEA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정성 검증을 하고 있는데 검증을 진행하는 태스크포스에는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과 한국 전문가인 김홍석 박사도 동참 중이고 예. 현재까지 5차례 검증 보고서가 나왔으며 다음 달 말에 최종 결과를 담은 종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부터 저장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앙일보의 이창훈 기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30분 막 지났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세종, 강릉, 광주 24, 대전 25, 대구 22도 등으로 전국이 18도에서 25도 분포고요. 평년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1, 2도 정도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심한 더위는 없는데요. 다음 주 초반부터는 30도 가까운 낮 기온이 예상돼 곳곳이 많이 더워지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인 모레 서울이 27도, 화요일은 서울도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일부 내륙은 다음 주 초부터 3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찾아와 한 주 내내 줄곧 비슷하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내륙 중심으로 소나기가 곳에 따라 지나겠고요. 양은 오늘 내일 각각 5에서 30mm,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지나고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저녁까지 경상권 해안은 5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제주도도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청정한 편인데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이고요. 내일 오전에만 수도권과 충남권 등 일부 중서부 쪽에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5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혜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수원부근사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인데요. 이 기흥 나들목에서 수원 신갈 나들목까지 정체입니다. 반포부근 4차로에서는 도로 관련 작업 중인데 이 작업으로 인해서 금토분기점에서 반포나들목까지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부산방향은 잠원에서 서초까지 정체고요. 죽전에서 신갈 분기점 사이로도 밀립니다. 이후 남사진위에서 남사까지도 정체고 북천안부근 1, 3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 났습니다. 이 사고 처리 작업과 이동량도 계속해서 몰리면서 23km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화성휴게소 부근 1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발안 나들목 부근으로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는 주말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하고 이 당 정상화에 나서고 있죠. 자, 오늘 이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최고위원 되신 후에도 인터뷰자가 처음이니까 일단 최고위원 되신 그 축하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죠? 아우, 네. 근데 축하받기에 지난 두 달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좀 민망하고 송구합니다. 제가 그것부터 이제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네, 네. 축하는 드립니다만 함께 선출된 김재원, 태용호 두 최고위원 두 달 내내 시끌시끌하고 뭐 결국 징계까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동안의 과정. 뭐 일단 여러모로 국민의힘에 많은 기대를 모아주셨던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최고위원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면 국민의힘은 단호하게 징계한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구성원들이 또 운동화 끈을 꽉
조여매고 일당 100으로서 열심히 하자라는 각오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네. 당원권 정지 1년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네.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제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했으니까 최고위원은 이제 아닙니다만 당원권 정지 3개월 이 차이는 네. 왜 이렇게 난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정당의 윤리위라는 기구는 기본적으로 형사적 책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기구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정말 어렵고 길었던 전당대회를 거쳐서 선출된 최고위원직을 사퇴함으로써 태영호 의원은 본인이 먼저 징계 이전에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 부분이 정상 참작이 많이 됐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양형에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 책임을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러면 별로 느끼지 못했나요? 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 개인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추측할 수는 없지만요. 많은 고심이 있으셨겠죠. 다만 어쨌거나 태영호 의원이 징계 3개월 받은 부분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예. 최고위원직이라는 당의 이 지도부에 선출되자마자 그 직을 내려놓을 정도로 반성의 의미를 표하는 것을 윤리위가 높게 평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면 태영호 최고위원은 사퇴했으니까 공석이 됐고 그 자리는 메꾸기 위한 전당대회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네. 당원 당규에 의해서 30일 이내에 새롭게 보궐로 선출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선관위를 구성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보궐선거와 관련된 것들을 진행시켜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뭐 많은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당 지도부에서 단수 후보로 최고위원 후보를 그 저 뭐라 그럴까요? 단일화시킨다고 할까? 그래서 추천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결정된 겁니까? 그건 지도부가 인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어허. 당 이제 선관위에서 뭐 여러 후보들이 신청을 했을 때 결격 사유가 있거나 부적절하면 뭐 컷오프도 하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나오겠다라는 분들이 많으면 그걸 예. 일일이 막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다만 이번에 새롭게 선출될 최고위원 또 보궐선거에 지나치게 관심이 집중되고 과열되는 것 자체가 이 집권 여당의 민생 행보에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물밑에서 아마 나오고 싶은 분들도 여러 대화를 통해서 좀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인위적으로 뭐 단수 후보다 복수 후보다 이렇게 말할 만한 정도의 진척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러면 계속 최고위원인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사고 상태로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1년까지 최고위 참석이나 의결 권한만 정지된 것이고요. 그 1년 이후에는 또 최고위원으로 복귀를 하는 것이 당원 당규인 거죠. 그러면 보궐선거로 뽑힌 후에 최고위원 회의에도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참석을 못하니까 최고위원 회의 참여 숫자가 우선 한 명 줄겠군요, 무조건. 네, 원래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궐로 한 분이 새로 뽑히게 된다면 8명으로 최고위원회가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뭐, 지난 2개월 동안에 그 두 최고위원회 각종 설화에 대해서 처음에 쭉 뭐, 이런저런 그 국민들 앞에 사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찌 보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두 최고위원이 뽑힌 것 자체가 좀 문제 아니었나요? 근데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전 이 네. 부분을 이제 전당대회 자체의 정당성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에게 크게 인기가 없어서 심판받은 분들이 이때다 싶어서 또 당을 흔들려는 시도 같다라는 생각밖에 하지 못하겠고 정치인 누구든 사실은 선화나 논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설화나 뭐 논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이 벌어졌을 때 예. 이것을 대하는 당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설령 당원들이 뽑은 최고위원이라 해도 징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 예. 예. 민주당은 윤리위라는 것 자체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장경태 의원이 대통령에게 성적 학대 운운하는 막말을 해도 윤리위가 안 열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여야 양당의 도덕성 경쟁에서 국민의힘이 더 뼈를 깎으면서 앞서가려고 한다라는 몸부림으로 국민들께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윤리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표현 쓰였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돈봉투 관련 의혹 관련해서 뭐 줄줄이 탈당하는 걸 두고 민주당은 이렇게 바로바로 탈당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것도 못한다 이런 또 비교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바로 탈당이라기에는 민영배 의원 탈당했다가 계속 민주당과 활동하다 금방 다시 복당하고, 사실 지난번에 탈당했던 윤미향 의원도 매번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해외 일정도 다니고 그러고 있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나 윤관석, 이성만 두 사람에 대한 꼬리 자르기가 진정성 있는 어떤 이 조치인가. 사실은 윤리위를 열어서 제명을 시키거나 출당을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정도 사안이라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계속 시간을 끌고 있고요. 저는 각 정당이 윤리적으로 얼마나 더 엄격한가 국민들께 물어본다면, 이제는 그래도 부족하나마 보수가 국민의힘이 도덕적으로는 민주당보다는 더 엄격한 정당이다라고 평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탈당으로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윤리위를 통해 제명이나 출당, 뭐 당원권 정지, 이게 하는 게 정석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 돈봉투 의원들 두 명 탈당한 건 그냥 당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명예회복의 길을 열어준 셈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장 탈당의 역사가 유구하기 때문에 민영배 의원 복당한 것처럼 뭐 수사 결과가 늦게 나오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복당시키는 정당이라는 걸 보여줘서요. 윤리위를 열어서 징계까지 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민주당 얘기 언급하신 김에 그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직까지도 김남국 의원 국회의원 사퇴 안 시키는 것은 정말 무능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윤리감찰 지시나 진상조사단으로 시간 끌 게 아니라, 예, 적어도 이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한 것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현안 질의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정황은 확실하게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이재명 대표가 못 간 게 핑계대고 숨을 게 아니라 직접 김남국 의원을 찾아가서 사퇴해라, 당신이 국회의원 내려놓아야 민주당이 그나마 살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탈당하고 징계하고 이런 수준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예, 민주당이 검찰에 자진 수사를 의뢰해도 될까 말까 할 일인데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뭐 여당도 야당도 다 뭐 최고위원들의 구설수, 또 당의 무슨 뭐 가상화폐 논란, 돈봉투 논란, 계속 이렇게 국민들 눈살만 찌푸리게 하는 뉴스만 여야 모두 가득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민생 경쟁을 해야겠다, 정책 경쟁을 해야겠다 싶은 찰나에 또 코인 게이트가 터졌는데요. 저는 이 가상화폐 문제는 단순히 김남국 의원의 부정부패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에 관련된 지금 국내의 어떤 입법이나 규율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번에 이 가상화폐 게이트, 코인 게이트를 일벌백계 하면서, 예, 동시에 블록체인 생태계나 게임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예. 좀 어떻게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게임 산업과 블록체인 산업을 법에 제도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일지 정책 대안까지 같이 내는 모습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시키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 민주당도 공개적으로 하더라고요. 국민의힘도 같은 뜻입니까? 네. 근데 저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회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위정역 한국게임협회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4급 보좌관들 같은 경우도 많은 로비를 받았기 때문에 국회 보좌진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서요. 예. 이렇게 심각한 코인 로비, 코인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난 이상 국회에서 정치권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일단은 웬만하면 가상화폐 보유할 생각을 안 해야 되고, 그동안 보유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낱낱이 다 드러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말이죠. 그럼요. 네. 자, 바로 지난주가 윤석열 정부 1주년이었습니다. 지난 1년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뭐고 아쉬웠던 부분은 뭐라고 지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외교 안보라든가 민노총과의 여러 가지 이 정상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이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를테면 당장 뭐 인기가 없거나 지지율 떨어질 게 우려되는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뚝심 있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돼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역대 보수 정권이 건드리지 못했던 민노총의 회계 투명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뚝심이 없었다면 돌파를 할 수가 없었겠죠. 저는 그래서 한두 가지 정책보다는, 예, 뚝심 있게 해야 할 건 하는 그 철학이나 소신, 이런 부분을 조금 평가하고 싶고. 가장 아쉬웠던 건요? 아쉬웠던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뚝심 있게 돌파를 하더라도 관련해서 정책이나 이 정부의 국정기조 방향을 설명하는
이 정부의 고위공직자나 대통령실 참모들 또 여당의 정치인들이 국민들 앞에서는 더 낮은 자세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예, 예. 그런 낮은 자세를 남은 1년 동안 총선 전에 되새긴다면 예, 예. 뚝심도 평가받고 자세에 있어서도 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여야 협치가 실종됐다. 이 점은 지적 안 하실 거예요?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제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김진표 의장이 제안해서 상임위원장들이나 여야 원내대표와의 국회에서의 회동은 곧 성사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사법적 부분에서 이 법적 정당성을 워낙 중시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예. 온갖 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을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점, 그리고 참 슬프게도 이렇게 많은 혐의와 기소 내용으로 얼룩진 분이 제1야당 대표가 되었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특수성이 조금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내대표단이나 상임위원장 야당 쪽 사람들과의 만남은 곧 될 거다. 이 말씀이까지만 네. 듣게요. 그럼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 뉴스 따라잡기.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이번에 민주당으로 갑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이어서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논란으로 또 시끌시끌하죠. 이소영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네. 이거 왜 이럽니까? 돈봉투 사건 터지고 또 가상화폐 논란. 왜 이러죠? 아, 많이 괴롭고 당혹스럽습니다. 네. 뭐 지지도 조사를 보니까 뭐 20대에서 왕창 빠졌더라고요. 지지도가.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이 터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받아들입니다. 진상조사단까지 꾸려서 활동 중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파악한 김남국 의원 과상화폐 논란의 핵심은 뭡니까? 지금 이제 어제 민주당에서 긴급 윤리감찰을 시작을 했고 또 말씀하신 전문가 진상조사단도 활동을 개시한 상황인데 예.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의원이 직무에 전념하지 않고 이런 거액의 투자를 한 것에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지 예. 그 두 번째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이해충돌 위반의 소지가 없는지 예. 그 세 번째는 뭐 내부정보 활용이랄지 이런 중대한 비위 사실이 혹시 있는지 세 가지를 예. 들여다보고 있고 예.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국회의원의 사익 추구를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좀 이번에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다 이건가요? 이미 드러나고 밝혀진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조사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자료를 다 제출을 받았는데 예. 이게 그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거래소도 뭐 26개나 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의 분량이 좀 상당하다고 하고요. 근데 그러나 이미 이제 드러난 부분, 예컨대 상임위 진행 시간 동안 거래를 한 내역이랄지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앞 단계에서 빨리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활동과 윤리감찰은 별개인 거죠? 그 전문가 진상조사단은 팩트를 확정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예. 이제 윤리감찰단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에 있는 상설기구인데 뭐 법률 위반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윤리적인 뭐 직무 수행의 어떤 뭐 성실성, 전념성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들여다보는 기구입니다. 예. 그 두 기구가 아마도 뭐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진상조사단이 이 코인에 대한 전문가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거고요. 예. 거기에서 나온 사실관계에 기해서 윤리감찰단이 이제 당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또 윤리심판원에 이 문제를 이제 뭐 넘기거나 이렇게 하는 절차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리감찰을 하고 그다음에 윤리심판원, 윤리위 어떤 절차들이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 윤리감찰 원래는 윤리감찰단에서 사실 조사를 하고요. 예. 그 사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윤리심판원이라고 하는 징계 결정을 하는 기구에 사건을 넘기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 이제 조사 결과가 이거는 징계할 사안이다라고 하면 그 징계의 주체는 윤리심판원이 될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다 생소하기 때문에 좀 전문가들이 들어오셔서
좀 전문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별도로 진상조사단을 추가로 꾸린 상황입니다. 예,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이 모두 다 사실관계 파악이로군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론이 나면 윤리심판원 쪽으로 넘어가고 거기서는 뭐 최대 뭐 출당 뭐 등등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징계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 뭐 3개월, 6개월 당원권 정지 이런 징계도 있고 또 최대 징계 수위는 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조금 아까 이 국민의힘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과 인터뷰했습니다만 이럴 때는 정치적으로 당장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 불러다가 아니면 찾아가서 의원직 사퇴해라라고 공개 촉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 높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지금 이미 제시된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도 사실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그 이제 처분의 수위가 어느 정도여야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는 내부 정보 활용이나 이런 중대한 비위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까지 일단은 좀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예. 그 이후에 판단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저희도 이 문제를 너무나 엄중하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들이 보실 때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조치가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그 상임위원회에서의 뭐 청문회 절차라든지 질의응답이라든지 그 중간중간에 거래했다는 것까지는 거의 확정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뭐 그것만 가지고서도 정치적 국민의 눈높이에는 뭐 상당히 그 강한 징계감 아닙니까? 맞습니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맞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컨대 국회 차원에서의 이제 윤리위의 심사도 있을 거고요. 예.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에 제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뭐 본인의 고민도 이어질 것이고요. 예. 당이나 국회 윤리위의 고민도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 포함시켜야 한다. 이건 이미 민주당에서 입장을 밝혔죠? 민주당에서도 입장을 밝혔고 지난 수요일에 양당 원내대표랑 국회의장 간 회동이 있었는데 예. 그 회동 내용 중에서도 이 공직자 윤리법은 빠르게 최대한 빨리 심사해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 법 개정 이전에라도 민주당이라도 먼저 전수조사해서 가상화폐 보유 사실 같은 걸 국민 앞에 뭐 공개하고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전수조사가 이제 내부적으로도 지금 제안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 국민의힘에서도 몇몇 의원님들이 그걸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수조사하는 거는 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게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서 국회의원 재산 신고 항목으로 가상자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에야 이제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까지의 어떤 보유 내역,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가능한 방안 또 실효성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이게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게 증권 그러니까 이 주식하고는 다르게 국내에만 거래소가 26개가 있고 맞아요. 또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콜드 월렛이라고 해서 USB 같은 거에 담아서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자발적인 어떤 제출을 넘어서서 제3자나 어떤 기관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마땅치 않아서 그런 실효성 부분에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돈봉투 사건은 이제 이 김남국 의원 건 때문에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만은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자체적인 그 주 후속 조치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일 쇄신의총이라고 하는 거를 제안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이제 그 도중에 김남국 의원 사건이 이제 겹치면서 지금 아마도 그 두 가지가 다 쇄신의총의 안건으로 심도 깊게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의 수사와 조사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뭐 관련된 언급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이제 기사에서 봤는데요. 그렇죠. 그 수사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당에서도
대응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내일 쇄신의총에서 후속 조치는 결정된다 이 말씀이고요. 네, 그럴 것 윤석열 같습니다. 정부 출범 1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평가를 해보신다면? 참 지금 최근에 민주당이 국민들께 여러 가지로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마음 편하게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만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야당이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는데도 1년째 이제 국민들의 긍정 평가가 30%대를 못 벗어나고 있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생각에 그 이유는 지금 국민들 삶이 민생이 너무 어렵고 불안한데 이럴 때 정부에게 기대하는 거는 무한한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취임 1년이 지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전 정부 탓을 하거나 야당 탓을 하거나 이제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차갑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야당이 모든 걸 협조해라 이렇게 뭐 압박을 하고 윽박지르기보다는 정부 스스로 더 나은 대안을 이제 민생 현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야당과 국민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이소영 원내대변인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1시 2부에 다시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살림은 오장 같다가 있습니다. 뱃속의 오장이 모두 제 기능을 다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살림살이도 빠짐없이 모두 수용되기 마련이고 또 그 많은 살림살이가 모두 제 기능을 다해서 서로 손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같은 조건과 상황이라 해도 살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넉넉해질 수도 있고 또 쪼들릴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 같은 살림과 관련된 표현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먼저 살림살이를 혼자서 맡아 꾸려나가는 처지나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호라시라고 하는데요. 이 말 뒤에 살림이란 말이 붙은 호라시 살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식구가 많지 아니한 단촐한 살림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집은 나와 아내, 하나뿐인 아들 이렇게 세 명이 사는 호라시 살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쩍부쩍 느는 살림을 가리켜서 부엉이 살림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번듯한 집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겠지만 부엉이 살림처럼 세간을 하나하나 늘려가는 것도 보람된 일이겠죠. 또 이와는 달리 가난에 쪼들려서 애를 써가며 사는 살림살이는 애옥살림 또는 애옥살이라고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